안녕하세요. 한글은 마님입니다. 오늘은 요즘 사람들이 집에선 잘안 해먹는 반찬을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의 한 그릇은 명엽채 볶음입니다.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반찬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쉬우니까 한번 해 드셔보세요. 그냥 이제 볶으면 돼. 옛날엔 진짜 많이 해먹었거든요. 네, 한동안 안 해먹다가 또 몇년 전부터 또 해먹게 됐는데 이걸 사기가 어려워. 중부시장 가야지 이게 괜찮은 게 있더라고. 시장마다 좀 달라? 이렇게 투명해지는 게 맛있어. 태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구워지는 게 이렇게 보여. 그게 더 맛있어 보여. 일부러 조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. 살짝 갈색빛 돌게. 너무 센 불에서 하면은 이게 진짜 탈 수가 있어. 이 정도 이제 숨이 죽으면은 설탕 넣고 간장 넣고. 진짜 간단해. 다 됐어, 이제. 그리고 올리고당은 물엿 넣어도 되고, 요리당 넣어도 되고. 그리고 깨좀 뿌려줘. 맛있어? 뭐 뜨거울 것 같은데. 진짜 얇다 이거. 지포는 너무 두꺼워서 딱딱하잖아, 식으면. 근데 얘는 맛있어. 간을 해서 짭짤한 건가? 간 안 하면 얘는 좀 달어.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오늘의 한 그릇 명엽채 볶음이었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? 간단한 반찬이 필요할 때 해드셔보세요. 오늘도 맛있는 한 그릇 되세요.